완전 히키코모리 아니냐고요? 완전 히키코모리지. 근데 뭐 휴방하고 어디 누구 만난다고만 하면은 인싸래. 야, 이렇게 밖에 안 나가는 인싸가 어딨냐? 담배도 끊고 운동도 끊었습니다. 아, 사실 전담을 피는 게 건강에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야. 어차피 전담 펴도 밖에 안 나. 전담 실내에서 피잖아. 전담 피고 그냥 운동을 하라고. 살구형 첫사랑 얘기해줘 삼. 첫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은 대바대가 중요하지. 패치가 지금 어? 미션이 지금 이따인데. 미션이 지금 하루종일 엔종이라고 있는. 까마귀 날아서 걸렸다 이거. 그건 네 생각이고. 여기 호재 쓰면 진짜 완벽한 자리거든요. 그 완벽한 자리를 정화를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아카이브라서 아카이브 다음 거 나가야 돼. 미션도 까먹었지, 카리렌치. 까먹지 않았소. 잊어버린 것뿐이요. 어차피 기대도 안 했잖소. 그걸 어떻게 하오. 그걸 까먹는다고 했다고? 그거는 맞지. 아, 이런 소통 정도는 할게요. 올리 노래만 하면은 사람들 기막 다 찢어지거든. 뭐야, 2픽 치료 완료. 아, 4픽 치료가 왜 완료됐지? 진짜 잊은 거냐고요? 제가 아니 이게 뭐. 아, 발로 차면은 그냥 쭉 갈 거야. 어딜 이 자식아! 네, 스펀지밥 따라하는 거냐? 하하하하! 막 이런 거에 아직 안 줄 거라 괜찮아. 가야겠다. 산발적인 작전인가봐. 야, 여기 돌리자. 아, 저 원격으로 스킬 체크 안 될 거예요. 그냥 저 손 떼면은 무조건 100% 확률로 폭발일 거야. 맞죠? 그러게요. 여기서 과충전 쓴다는 거는 산발적인을 뭉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 산발적이 뭉치기가 패치가 됐는데 왜 여전히 산발적이 뭉치려고 하냐고. 힐해줄게. 복학자는 아니지만 힐이 빠르다고. 야, 어디 갔냐? 아, 공감 없으니까 불편하네. 저쪽 짝지 쪽으로 가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내가 살린 다음에 치료가 엄청 빠른 세팅인데 아예 살리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게임은 이긴 것 같아요. 아군 라인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 알아서 돌리십시오.
칼같이 구워가지고 힐 보여드림. 이게 힐이다. 구출 속도도 빠르고 힐 속도 보셈. 캬. 이걸로 게임을 이끌어 나간다. 힐 진짜 빠름. 한 명 더 찾아. 여기 있다. 이걸로 치료. 야, 이거 캐리 인정이다. 나가기만 하면. 이야, 이거 힐을 3인 1을. 그리고 나 저리로 같이 가. 마사주기를 한번 하면. 빠져야겠다. 발전기를 돌리는 저 어그로 한번 빼고요. 그래서 바꿨잖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지금은 살려도 될까? 힐 바로 갈기면서 치료로 캐리를 한다. 거기 안전한 곳에 보내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당하는 거, 과충전 당하고 있는 거. 혹시 모르니까 돌려준다. 다시 일로 가서 여기. 힐을 묻힌 속도로 빨리 전장에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산발전기 전략은 미친 듯한 힐 속도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욕심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부상당한 사람 수가 많으면 속도가, 힐 속도가 빨라지는 거. 얘도 힐이 빠르잖아. 공속이 있는데? 아닌가? 3명 부상이라 속도 빠릅니다. 아군 위치를 눈썰미로 그냥 파악을 해야 돼. 어우, 빨리 힐 사픽 완료. 근데 사픽 힐한다고 안 떴는데 버그인가요? UI 버그인 것 같은데. 이 픽이 사픽 힐해준다고 안 떴었는데. 바로 뜰 곳 아니까. 야, 이 정도면 진짜 캐리다. 이거는 이 세팅 정말 완벽하게 쓰고 있는데. 내면 에임 아니야. 서로 치료해준 거 봤어요 저쪽에서. 아니! 너무 나대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 연거리였거든. 저쪽에서 이제 시간 끌어주는 사이에 저 끝발전기 발전기가 지금 75% 정도 돌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람 구하면서 그 고통의 흔적도 없어졌거든. 받아. 와, 힐 속도. 이 사람도 힐 속도네. 우리 힐 속도가 두 명이었어. 여기서는 다 했잖아. 문 따. 메디킷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우헤넬 있다고 떴어요. 이게 맞나고? 공속 없으니까 커버 한 번만. 좀 멀리 가야 된다. 아, 이거 페이크 잘 쳤네. 예측 당했네요. 문도 따놨으니까 이번에 살리고 고 하면 돼요. 바로 붙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 할 거 없지 않나? 이건 못 걸었다. 한 번도 안 틀렸거든. 최단 동선으로 갑니다. 문 같은 데서 아군이 맞아주면 되니까 나는 최단 동선으로 여기 끝으로 맨 마지막에 능력 한번 피하면 될 듯? 근데 나 상대 돌아왔다. 오케이! 후! 이거 가져갈게요. 11만원 됐네, 미션. 아, 고맙습니다. 와, 이게 완벽한 세팅 캐리지. 요구르트 형님 10만원. 고맙습니다. 하! 와, 완벽했다, 이번 판. 보였네. 미션 성공. 이른님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노래 세팅을 실패했네. 크, 좋았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밑도 조금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 캐리 아니야? 힐 속도 미쳤다. 상대가 또 산발전기를 지키려고 하는 세팅으로 한 대 때리고 냅두는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를 해가지고. 야, 이거 완전 캐리였네요. 재밌었습니다, GG. 아, 살구님 같은 사람 테스트 안 되냐고요? 아니, 있긴 할 건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냐는 또 별개의 문제야. 내가 까마귀 안 날렸는데 니가 날리면 어떡해. 야, 여기 토구 상대하기가 극악의 라인이거든? 안돼 안돼. 이렇게 안 움직인다. 움직이잖아! 못 봤어. 미리 내리자. 넘어. 각이 안 나와. 그렇지. 엄청나네.
구타를 들었어. 도끼가 없는 것 같아요. 지를게. 한 번 더 지를게. 아 이거 너무 많이 들렀나? 도끼 없었는데 좀 안정적으로 할 거야. 또 산발전 격으로야? 어이가 없네.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미션 깨야지. 아, 치르자. 핑이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 여기 한국 서버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미션은 바꾸지 말자. 바로 주입하면 되거든. 차라리 놈이 더 들고 오니 만나기 어떠세요? 에이, 긴장감이 없잖아. 그냥 게임 시작하자마자 오니 아니면 미션 바로 실패잖아.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살리러 왔는데 그러면 애들도 오잖아. 안 돼. 안 돼. 내 독학자. 나 이거 저 미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 아카이브. 씽. 다시 독 출동. 밭을 받고 캐비넷 퍽 보고. 살렸고? 온다, 온다, 온다. 걸리면 죽어요. 근데 안 걸릴까요? 당연히 저쪽으로 뛰었다고 생각을 하겠지. 미안합니다. 미네, 미네, 미, 미리 내리기. 한발전기 지키기인가봐. 한발전기가 안 뭉쳤는데 뭘 저거만 지키고 있냐. 됐어 됐어 됐어. 아 뭉쳤나? 어 뭉친 거 같은데? 아니야, 산발적이 뭉쳤을 때 독학자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나요? 산발적이 뭉치면은 그 특성상 한 대 때리고 발정이 지키러 가고, 한 대 때리고 발정이 지키고 가고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대만 쫓듯 나고. 뭘 하고 싶은 거야 밸런시드?
여기서 독학자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쟤는 도끼 안 쓰는 컨셉이니? 다잉크인가 보다. 중국 다잉크. 일독 주입! 이독 까비. 독학자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아, 내면의 힘이네. 캐치 후에 내면의 힘 벌써 두 번째네. 캐비넷 들어가서 8초 후에 치료. 대신 토템을 미리 까놔야 됨. 다른 발전기를 하나 만져줘야겠는데. 어, 뭐야? 한방 도끼에다가 4.6 도끼? 예상은 했는데 아까 두 발 이상 던지지 않았어요? 이거 도끼 충전하기 전에 바로 가야 돼. 따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네가 묻다. 한방도끼 아니고. 아, 도끼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아 충전했다. 붙어. 키벌레 같이 뭐 하냐? 이렇게 기다리는 선택 나쁘지 않아요. 기다려. 따봉. 인생 망함. 나 죽음. 아, 치료 좀만 기다려봐. 두 발이나 썼어. 세 발째인데 맞았어. 아니야, 너무 막 쓰고 있어요. 이거 오히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 친구 클론의 치료만 되면은 살리면은 도끼가 없어가지고 한 발이 부족해서. 아, 근데 살려야 되는데, 이런 거. 내 치료 없는데? 그냥, 있다! 둘이다! 출혈, 그, 치료제였어, 저. 주사기였어. 이제 진짜 도끼 없어. 붙으면 되는데. 그렇지! 후후! 도끼가 없잖아, 저 봐.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저 도끼 낭비자. 그러니까 독학자로 처덕으로 끌어서 하드캐리 한다는 거죠? 제시. 제시 하자.
한국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어로 써야 됩니다. 아, 4.6 군인의 각반은 맞았는데 뭐라고 쓰는지 안 나오고요. 군인의 각반은 맞았는데 한방 도끼는 안 썼다. 참네.